당신이 영화 속에서 마주했던 괴물 소리, 차량 소리, 격투 소리, 점프 소리,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소리들까지. 이게 모두 실제 소리가 아닌 녹음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소리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31번째 지리는 시리즈, 알고 보면 지리는 영화 속 사운드의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사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큰데요. 한 번에 와닿으실 수 있도록 유명 영화들의 BGM만 살짝 바꿔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만 안가.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쳤던 토시오가 이만 안가. 그저 귀여운 잼민이가 되어버리고 장엄했던 대서사시의 명장면은 졸지에 코믹물로 전락해버리죠. 이처럼 배경음 하나로 장르가 뒤바뀌어버리는 음악의 힘을 확인했는데요. 특히나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즉 OST는 영화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뛰어난 OST는 아무런 장면 없이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때로는 운명적 사랑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때론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맞짱 뜨실 분 선착순 다섯, 심지어 인류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아 물론 저에게 세뇌당하신 분들은 망작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노래만 들어도 감정을 생성해내는 좋은 OST들이 영화의 영상과 결합하여 엄청난 몰입감과 전율을 선사하는 것이죠. 심지어 나중엔 해당 영화를 본 적은 없어도 그 노래는 알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스 짐머 같은 영화음악계 거장의 몸값은 하늘을 치솟고 네로라는 영화 감독들조차 앞다퉈서 협업을 부탁할 정도이죠. 하지만 영화 사운드에서 이런 OST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영화 속 효과음들이죠.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동안 내가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영화 속 효과음들은 대부분 촬영 후 작업으로 새롭게 덧씌워진 인공적 소리들인데요. 촬영 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음향 장비와 주변 소음들로 인해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장을 못해서 무성영화가 따로 없게 되는 것이죠. 허나 어떤 소리가 특정 효과음으로서 어울리고 또 그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상상 이상의 난이도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인데요.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 아티스트이죠. 그 사람이 직접 동작을 따라하고 또 다른 거로 대체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폴리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이 폴리아티스트란 말의 어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920년대 소리 없이 화면만 나오던 무성영화에서 화면과 소리가 함께 송출되는 유성영화로의 전환을 맞이한 그때 스스로 만들어낸 독특한 효과음을 통해 헐리우드 영화사에 이름을 남긴 아티스트 잭 폴리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렇게 그의 이름은 어느덧 전 세계의 효과음 제작자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거쳐 단순한 효과음 추가를 넘어 어떻게 하면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창조해내는 직업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술자가 아닌 폴리 아티스트, 즉 예술가로서 불리는 이유입니다. 폴리 사운드에는 정해진 매뉴얼도 창작의 한계도 없기 때문이죠. 단순 요리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생각했던 신도 그 이면에서 요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재료들로 소리를 창조해내고 격투씬은 옷자락을 펄럭이는 소리로 차량 추격씬은 상상도 못했던 고무판 빨래질로 이 긴박함을 100% 살려냅니다. 여배우의 하이힐 소리는 기본이요. 심지어 개의 발걸음 소리도 클립을 부착시킨 목장갑과 낙엽으로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소리를 구현해내죠. 마찬가지로 할리우드에서도 그들의 창의력이 영화를 구성해 나가는데요. 앞서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화풀 괴물이 소리를 감지하던 이 섬뜩한 장면은 물에 젖은 야채를 비트는 소리와 전기 충격기로 포도를 조지는 소리를 합성한 것이었다고 하죠. 또한 월 2에 등장한 로봇의 레이저 공격 효과음은
길게 늘어뜨린 쇠 스프링의 이퀄라이저 보정을 통해 탄생시킨 소리였습니다. 슈퍼맨의 점프와 착지 효과음은 캐리어 가방을 야구배트로 친 뒤 모래를 뿌려 완성시켰다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가상의 소리를 제작하는 것보다 사소한 현실 효과음을 만드는 경우에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가상의 소리는 아티스트들의 창의력이 조금은 과장되게 더해져도 무관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현실 효과음은 조금만 결에서 벗어나도 그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특히 존재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소리를 구현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실생활에서 반지를 끼실 때 반지 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럴 리가 없을 테죠. 존재하지 않는 소리니까. 허나 만약 영화에서 반지를 낄 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순식간에 괴리감이 느껴지면 몰입이 깨지고 마는데요. 다시 소리를 입히면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실제론 존재하지 않지만 영화에선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소리들이죠. 정해진 매뉴얼이라고는 없는 이 폴리사운드의 세계에서 때로는 다른 사물을, 때로는 자신의 신체를, 때로는 자기 자신의 소리를 이용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효과음을 창조한다. 이런 효과음계의 전설적인 사운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최소 100번 이상은 듣게 될 빌 헬렘의 비명소리입니다. 그 기원은 1951년작 북을 울려라에서 등장했던 비명소리인데요. 후에 이 비명소리가 일부 영화들에서 종종 재사용되던 중 한 대학교의 영화과 학생들이 똑같은 비명소리가 각기 다른 영화들에서 들린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그들은 영화 패더강의 전투에서 이 비명소리를 지른 빌헬름 일병의 이름을 따서 이 효과음에 빌헬름의 비명소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그렇게 그저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중 벤버트라는 학생이 졸업 후 한 영화의 음향감독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 빌헬름의 비명소리를 자신의 친구들을 위한 일종의 이스터에그로서 삽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제목은 스타워즈였죠. 이후 벤버튼은 음향감독으로서 승승장구하였고 인디아나 존스, 스타워즈 후속편 등이 지속해서 이 비명소리를 삽입한 결과 다른 영화감독들도 일종의 밈처럼 이 비명소리를 사용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후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이 비명소리는 무려 70년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향효과음이 되어버립니다. 토이스토리부터 반지의 제왕 시리즈, 배트맨, 미스트, 토마스와 친구들, 심지어 형네 형의 기호에서도 등장했었죠. 지금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비명이 등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체에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작은 장난이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2의 빌헬름을 만드는데 도전해보려 하는데요. 곧 우리나라를 빛내게 될 전설의 비명소리, 모형탑저의 비명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시길 요청드리며 모두 힘을 합쳐 K-빌헬름을 만들어봅시다. And the clouds are moving on, clouds are moving on. 당연히 애니메이션 영화도 OST와 효과음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더빙의 중요성이죠. 심지어 성우가 누구냐에 따라 작품을 볼지 안 볼지 결정하기도 할 정도인데요. 누구지? 누구야? 너의 이름은! 최근 영화 현장에선 기존의 성우진뿐 아니라 점차 배우들도 많이 기용되는 추세이죠. 물론 그들의 티켓 파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더빙에 있어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명한 성우일수록 그 연기력 또한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성우로 시작해 배우로 데뷔한 성우 출신 배우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영화 도가니의 강렬한 연기로 이젠 얼굴만 봐도 섬뜩한 느낌이 드는 배우 장광씨도 전직 성우 출신으로 유명하죠. 또 대배우 남훈이, 영원한 제라툴 김기현씨, 내 목숨을 아이어이, 그리고 이종구 배우 또한 성우 출신인데요. 역시 근본이 성우라서 야스 발음이 죽여졌던 것. 지영민씨? 여자하고 세... 아니 없어요. 컷! 오케이. 배우 한석규씨도 성우에서 배우로 전직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세종대왕 역을 맡아 한글의 창시자다운 정확한 발음을 선보였었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더빙의 과정 또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 완성된 영상을 보며 대사가 등장하는 타이밍에 맞춰 더빙을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는 예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특히나 전문 성우가 아닌 배우들에겐 상당히 까다로운 방식이었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입모양에 맞춰 대사를 읽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성우의 대사를 먼저 녹음한 다음 그 소리에 맞춰 영상을 후작업하는 전시 녹음 방식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로써 성우들은 녹음 때 목소리와 연기에만 신경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녹음된 대사에 맞춰 영상 후작업을 하게 되면 목소리와 캐릭터의 일체감이 훨씬 높아져서 보는 사람들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불어 신경 쓸 게 줄어드니 모션 캡처와 더빙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오갤 로켓 역의 브래들리 쿠퍼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빡센 동시 작업을 진행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루트 역의 빈 디젤 또한 이 새끼 출연료 얼마야? 그렇다면 전시 녹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아까 폴리 아티스트 부문에서 종종 언급했던 후시 녹음이죠. 즉, 폴리 사운드처럼 보다 명료한 전달과 음향 효과를 위해 영화 촬영을 마친 뒤 소리를 나중에 재녹음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을 녹음 방법은 동시 녹음. 즉, 영화 촬영과 동시에 대사 녹음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녹음 방법이죠. 이런 동시 녹음의 경우 주변 상황이나 소음 컨디션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배우의 대사가 잘 안 들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요. 만일 영화에서 음향이 뒤죽박죽이거나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쪽에 대해서 지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몰입감은 한순간에 바닥을 찍고 말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음뿐만 아닌 대사도 후시 녹음 비중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영화 신세계의 가장 유명한 장면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사실 이 장면 또한 촬영을 마친 뒤 박성웅 배우가 해당 대사를 다시 후시 녹음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공사 현장의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대사가 잘 녹음이 안 됐기 때문이죠. 또한 후시 녹음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한 할리우드에선 배우가 촬영본을 스크린으로 다시 마주하며 녹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현장과 동떨어진 녹음실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는 배우나 세팅된 상황 없이 홀로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연기보다 그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하죠. 그래서 헐리우드는 기본적으로 연기 수업 때 후시 녹음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의 대부분의 영화들, 특히 대규모 상업 영화일수록 후시 녹음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폭발음이나 화려한 액션 등이 동반된 대사일지라도 아주 명확하게 들렸던 건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점차 후시 녹음 비중이 늘어나며 대사 전달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불법이에요 이거! 나가주세요! 영상 하나하나 언제나 영혼가라 만들지만 이번 편은 특히 갈고가라 제작했는데요. 그에 걸맞은 마무리로 오늘의 주제, 사운드에 어울리는 전문가분을 지리는 시리즈 최초로 모셔보았습니다. 바로 슈퍼주니어의 예성님입니다. 네, 슈퍼주니어 멤버 예성이라고 합니다. 지무비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네네. 평소 영화광으로서 영화를 진짜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예성님의 그 인생 베스트 OST가 좀 궁금했어요. 저 제가 기억이 나는 OST는 Shape of Water라는 영화 스토리의 그런 색감이나 여러 가지로 되게 아름다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재즈풍의 음악들과 그 Shape of Water의 그런 사랑에 대한 이런 음악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LP를 구하러 갔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J'avoue, je n'ai pas vu pas vous, mon amour. 약간 다른 느낌의 음악으로서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듯한 그런 음악들이 너무 좋아서 한때는 잠잘 때마다 그 음악을 틀어놨던 것 같아요. 아, 베스트를 뽑기에는 너무 좋은 음악이 많네요. 네. 예성님도 유명한 OST 드라마를 부르신 걸 알고 있는데 일반 앨범 작업할 때와 좀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사실 녹음할 때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앨범의 컨셉과 스토리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OST는 어떤 드라마의 OST를 부르는지는 알지만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아직 나오지 않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서 OST에 녹음할 때 감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녹음을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 배우가 없고 상황 설정이 없는 이런 후시 녹음이 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직접 경험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보통은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필요한 소리나 제 음성이 좀 작게 들어가거나 했을 때 후시 녹음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어떤 감정으로 대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렇게 공감하고 후시 녹음을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혼자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게 좀 어려웠던 작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지린다는 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지린다고 표현을 하거나 너무 무서워서 지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이 제임스 완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분이 물론 이런 액션 영화도 정말 잘 만드시지만 공포 영화로 되게 유명해졌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시리즈 중에서 되게 좋아했던 영화가 인시디어스라는 시리즈와 그리고 컨저링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영화들이 다 19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무섭게 만든 그 상황들에 몰입했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인시디어스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인시디어스라는 제목이 빡 뜰 때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렸었어요. 네. 영화 속 지렸던 사운드의 비밀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뮤직비디오 사운드의 비밀이라던가 약간 이런 흥미로운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앨범 녹음할 때도 재미난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한 3-4분 안에 끝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음악 말고도 다른 사운드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효과음을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빗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빗소리인데도 이 소리는 좀 더 슬퍼 보이고 되게 작은 차이인데 별소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별이 지나간 소리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그마한 효과음들이 듣는 대중들에게 조금 더 감동을 주거나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공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예성님 팬분들과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를 받아보고 되게 놀랬었어요.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좋은 콘텐츠라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유튜버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구나 라고 많이 감동하고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 또한 지무비나 열심히 보는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너무나 큰 추억이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많이 또 참여를 하고 싶고 함께 저도 이렇게 배워가고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무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성이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라!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우주라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살랑살랑!